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어저께 미래화해단지에 가서 고무나무 사온가지지. 밤에 일에 놔놓고 일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엄청 목이 말라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정연겁수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어요. 비닐루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비닐루에다 이렇게 해서 큰 통이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만급수를 지금 시도해봤고 어제 밤새도록 일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흙도 지금 많이 업고해서 분을 간다기보다 거기에다 흙을 더 채워서 화분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 방법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가기 전에 교육이 있어서 저희 샵의 교육장이라서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가려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어제하고 사뭇 이 잎들이, 어머, 또 달라요. 이게 이렇게 다 무너져서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펴지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큰 중이었지만, 이렇게 다 무너졌던 애들이 촥 펴졌어요. 잎이 활짝활짝 편 느낌이에요. 여기는 거의 제가 이렇게 막 저면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요거는 만냥근인데 그 비에 꽃이 지지 않을까 다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작은 걸 사다가 여기서 밖에서 제가 성공을 했었던 예이거든요. 달개비를 나눔을 한 다른 분들은 꽃이 폈대요. 근데 저는 우선 급해서 이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폈나 봐요. 그 비에도 자유 빨갛게 올라왔어요. 안 시름. 밖에서 제가 피운 거라서 보시겠어요? 꽃이 또 하나 올라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라줘야 될까요? 대를 이렇게 보이게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가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들도 계속 비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로카시아 다 죽어가는 거 하나 그 했는데, 간혹 가다 했는데 지금 이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햇볕에 탄다고 하더라고요. 시그노체스 제가 말린다고 그 드라이로 해서 태웠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여인초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잎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잎들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초와 같은 극락초처럼 꽃을 피우지만 진짜 극락초와 여인초의 차이는 그 잎에서 난다는 거. 그 심한 비바람에도 이 아이들이 꽃을 달고 있네요. 꽃이 다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일요일 아침 에그린 샵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일단은 지 고무나무가 이렇게 하면 뭐 비닐에서 조금씩 보시겠어요? 빠져나가겠지만 그래도 밤새 해놓았었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잎으로 뿌리내고 잘라서 또 삽목도 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 번 해서 또 한번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독특하지 않아요, 잎이? 이상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